야, 정말 책이 많죠? 제 서재입니다. 제가 주로 글을 쓰고 뭐 일도 하고 이런 공간인데요.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 차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서재를 보셨을 거예요. 이탈리아 소도시 여행, 이 책이 있죠. 네, 이거 말고도 뭐 이태리와 그 스위스 뭐 이런 지역에 대한 여행 글을 많이 쓰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행 작가님이 계신데요. 오늘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저랑은 아주 특별한 이태리에서의 추억도 있는 선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살아오신 이야기가 딱 보기에 느껴지는 인상하고 다시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그동안 살아오신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처음에 보여지는 인상,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게다안 맞아요. 서로 다안 어울리는 분입니다. 뭔가 반전 매력을 가진 주인공인데, 백상현 작가님, 그리고 이분과 함께 사시는, 네, 언니. 부인이시죠. 우리 그 주재현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신데, 요두 분하고 제가 가끔씩, 잘 가는 잠실에 쌈밥집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두 분하고 가끔 잘 가는, 저희가 좋아하는 쌈밥집이 있습니다. 오늘 가서 쌈밥 데이트를 하면서, 오랜만에 그 소식도 좀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에게는 살면서 정말 큰 힘이 되시는 두 분인데요. 아주 반가운 저희의 데이트. 오늘도 한번 브이로그 카메라를 제가 켜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아, 이제 어찌나 길친지 뭘한 번에 못 찾아요. 그래서 또 거의 다 와가지고 좀 헤매다가 물어 겨우겨우 차를 세우고 이제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아, 네. 어떻게 왜 그래? 뻥카대는 평소대로. 잘 지냈어?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평소에 다이어트 하신 거 같더니 겨울이 되면 이제 계절별로 달라지던데요? 계절에 따라 계절별 체질. 세개 드릴게. 저희 여기 와서 사빵을 좋아해서 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업데이트 할 얘기 너무 많다. 시간 넉넉히 있으신 거 같아요. 답이 오셨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 표정이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제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라 싫은 사람 만나도 얼굴이 티나고 좋은 사람 만나도 티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으아! 쌈밥을 너무 좋아해. 나물 귀신이잖아. 이야. 이건 뭐예요? 제육? 제육이랑 무침이에요. 무침. 우렁 무침. 우렁 무침. 우렁 된장일 거야. 뭘더 바래. 지난번에는 미역국집을 갔는데 어떤 경영도 연습이신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손미나 많이 먹어요. 아, 손미나 씨 내가 너무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라 축하드릴게요. 멋있게 살고 열심히 살고 국집 끝까지 웃기셔가지고 닭값을 내주가신 거예요. 눈 소감도 안 가르쳐주시고 막 그냥 아니라고 그냥 조용히 응원하겠다고 너무 감동했는지 혼밥 사러 갔는데 된장찌개도 왔네요. 이거 뭐예요? 이 카메라 내가 맨날 카메라를 항상 갖고 다니시긴 하는데 이건 뭐야? 이건 이제 스웨덴의 하셀블라드라는 브랜드인데 이제 단종된 필름 카메라입니다. 여기 필름이 들어있죠. 분리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모듈식으로 이 속에 필름이 들어있어요. 우와.
그래서 하셀블라드가 이제 달나라 같은 카메라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어떤 카메라길래 달나라를 갔다 왔을까 해서 이제 새로 장만하신다 봐요, 근데. 그리고 중고 시장에서 이제 중고로밖에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단종돼서. 수소문에서. 이 가격 밝히면 또 옆에 분이 또 화를 내실 수도. 근데 또 지금 좋은 일이야. 이게 살 때 한 300만 원. 300만 원. 그 상근 알지만 가격은 모르죠. 네. 그게 또.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가격은 300. 그냥 들고 다니면 들고 다닌다 보다. 그런가 보다. 이게 한 300만 원대고요. 지금은 올랐어요. 500만 원대로. 오. 네. 전 지금 남는 장사 있습니다. 네. 근데 팔 게 아니잖아요. 네, 팔진 않을 거예요. 남는 장사 맞죠? 여행 작가가 너무나 로망의 직업이고 되고 싶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 작가는 추천한다 안 한다? 저는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일 자체는 행복하니까. 그래서 여행 작가는 이제 저는 당연히 추천하고. 하지만 이제 어떤 수입적인 면에서는 준비 시간, 뭐 견뎌야 할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견뎌내면 어떻게 견뎌내야 돼요? 저 처음에 돈을 버는 부인이 있어야죠. 준비물. 그리고 근데 이게 보면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선배 이렇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 보세요, 저 이 커피 잔이 에스프레소 잔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소리 너무 크니까 네. 에스프레소 온 것 같은 거야 지금. 네. 그래서 되게 앙증맞아 보이지만 정말 이거 진짜 얼마나 큰 잔이냐면은 이렇게. 얼굴이랑 비슷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선배님이 들으니까 같은 자리입니다. 네, 같은 자리. 그 뭐지? 우리 그 미국 갔을 때. 네바다 갔을 때. 네바다라는 곳에 우리가 이제 촬영으로 이제 여행 커뮤니티 분이랑 갔는데 네바다 거의 카우보이 그 마을이야. 그래 가지고 거기서 BT 그 가게마다 카우보이들 모자를 파는데 우리 이제 촬영도 해야 되니까 다들 들어가서 카우보이 모자 뭐 종류도 되게 많아. 근데 너무 예쁘니까 그걸 이제 사려고 들어갔는데 선배님 너무 못 나오고 거기서. 그래서 아니 어디 갔냐고, 백 작가님 어디 갔냐고 막 찾고 이제 보니까 맞는 모자 모자가 맞는 게 없어가지고 그쵸? 주인이 아주 힘들어했어. 난감해하더래. 이런 손님 처음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근데 또 모자를 좋아해. 뭘 좋아해? 그래서 모자를 겨우 하나 얹혀놓고 사긴 샀나 보다. 샀어. 그 집에서 제일 큰 걸로. 근데 모자가 아니라 거의 이렇게 뚜껑처럼 살짝 얹어놓고. 지금도 모자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 좀, 뭐야? 이거 이태리에 여행할 때. 이거 사이즈가 지금 맞는 거 맞아요? 사이즈 그 집에서 제일 큰 거. 그 집에서 제일 큰 거 이게? 그때는 맞았지. 그리고 심지어 여행 작가인데 운전을 못해. 이게 무슨 반전이야. 면허가 없어. 이거 누가 몰고 다녀 차를. 그랬더니 바로 언니가. 적당한 곳에서 차를 천천히 가거나 세워주거나 딱 달리다가 뭔가 느낌이 있는 그런 풍경이 보이면 사진 찍어야 되니까? 스스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거나 내가 딱 이제 느낌이 오지. 아 여기는 사진 찍으면 예쁘겠구나, 사진을 찍고 싶겠구나. 결혼 잘했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놀 수는 없으니까 일은 하고 대신 여행도 가야 되니까 벼룩시장을 보니까 이제 신체 건강한 사람. 신체 건강한 사람 진짜 조건이야? 조건이야. 그래서 이거 나네? 이러고 이제 담당자가 보더니 LG 화재도 다니고 막 이렇게 고학력인데 왜 여기서 일하시려고 그러세요? 막. 그래서 나 무조건 해야 된다고. 신체 건강하지 않냐고. 물론 신체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배정받은 게 그 매장에서 닭 손질하는. 그 당시에 이제 닭을 다 그 닭도리탕용, 닭백숙용 뭐 이렇게 다 매장에서 손질을 해줬거든. 그 일을 할 남자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닭이 생닭이 이렇게 오는 거지. 살아있는 애가? 아니 죽은 애인데 털 다 뽑은 애들. 털을 다 뽑고 통째로 이렇게 오면 네. 그 고객의 주문에 맞춰서 닭도리탕용 아홉 조각 탁탁탁. 그다음에 백숙용은 꼬리하고 머리만 떼면 되고 목만 그런 식으로. 오. 매장에서 앞치마 그 긴 거 들고 칼 뭐 이런 거 들고. 하루 종일 그 닭을 그것만 아침 9시부터 몇 마리? 하루에 평균 한 100마리. 오. 그리고 이제 봉날이 되면 봉날 되면 아침도 줄을 서. 아. 한 500마리.
500마리? 어, 세어봤대. 하루에? 근데 내가 이 일을 너무 잘한 거지, 열심히. 이제 여행도 갈 수 있고 이걸 열심히 하면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지. 여행 갈 수 있으니까. 아, 여행을 갈 수 있는 대기업 사원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다 그 손질을 물론 이제 인생의 해서, 경험이기도 하고 물론 그걸로 계속 생겨나는 건 아니지만 그치. 그래도 또 새로운 일이었고 또 몸에 힘을 쓰는 일이 또 나름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게 다 일단 어쨌든 여행을 가기 위한 어떤 임시적인 일이긴 했죠. 평생 뭐 하려고 생각은 아니지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소문이 났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소문이 나서 내가 속한 회사가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나? 네. 마니커 하림과 뭐 양대산맥이 마니커 이사님이 오늘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면담 좀 하자. 찾아와서 좀 있으면 정규직 뽑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여행 작가의 길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그 일을 하고 또 벼룩시장을 다시 봤지. 이걸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벼룩시장을 봤더니 그 학원 보습 강사 구하는 광고가 있길래 거기를 또 찾아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된 거지. 꾸준히 이제 애들 가르치고 하면서 여름마다 여행 가고 여행 데이터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고 스토리가 쌓이면서 그걸 그 여행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을 짧게 올렸었지. 그거를 이제 출판사 에디터가 딱 보고 여행 작가를 하겠다고 막 찾아간 게 아니고 난 그냥 애들 막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전화가 온 거지. 어디 넥서스 출판사 누구인데 미팅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났더니 아 당신 올린 그 글과 사진을 봤는데 이걸로 한번 좋다고. 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안이 와서 사인을 하고 그걸로 데뷔를 하게 됐어. 그랬구나. 네. 오늘도 책을 가져왔는데. 아, 와. 맨날 이렇게 책 나올 때마다 이번에 너무 나온 신간 와. 토스카나 너무 예뻐 표지 보이시죠? 이거 이게 그럼 언제 올해? 이게 작년 4월 올해 수가 없어요. 2023년. 작년 4월에 코로나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도 열심히 작업을 하셔가지고 네. 이 책이 나온 거고. 저는 진짜 이 토스카나 소도시 여행 이거 진짜 꼭 하고 싶어요. 여기 길도 있죠? 그 순례길이 있어요. 네, 그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오, 사인. 감사합니다. 저자 사인과 함께 책을 받았어요. 자, 오늘 스위스. 오, 와, 감사합니다. 이거 유명한 시리즈잖아요. 저스트 고 시리즈. 동립아. 이게 새로 나온 거죠? 이거 최신판. 와,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가 체코는 가봤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다 못 가봤거든요. 오스트리아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데. 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술적인 향기가 가득한 곳. 이거 가야겠네. 아니 세상에 이 두꺼운 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정보를 와, 가이드북을 쓰는 과정은 어때요? 가이드북은 여행지 아무나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좀 결이 다르죠. 달라. 그러니까 달라요? 에세이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하면 에세이가 나오는데 네. 가이드북은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또 찍고 싶지 않은 그 앵글의 사진도 찍어야 되고 약간 일적인 면이 더 강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 가이드북은 그 과정이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지. 꼭 가야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보면 하긴 잘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인정받는 좋은 학교에 법학대학을 서울도 아니고 되게 시골에서 자랐어요. 경상도 예, 금해산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진짜 예. 무슨 뭐 사교육 이런 것도 아니고 사교육 한 번도 안 했고요. 열심히 네. 해가지고 소 키우다가 왔어요. 산에 소 이렇게 풀어놨다가 저녁에 데리고 오고 그렇게 아 진짜 그랬어요? 진짜 어린 시절에 네. 그러니까 진짜 되게 파란만장하다 정말 네. 정말 시골이어가지고 저 진짜 어릴 때는 돼지 오줌총으로 축구하고 그랬어요. 네? 돼지 오줌총 뭐라고요? 잠깐만 이거 그 마을에 잔칫날이 있을 때 우리 엄마한테 그 시절의 얘기인데 아니, 그만큼 좀 산골이더라고 부모님 세대 어린 시절이랑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공통점 만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 무슨 오줌통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돼지를 잡아요. 네. 그럼 그 돼지 오줌통이 이제 버려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받아서
볕집으로 바람을 불어서 쭈꾸미를 만들어요. 볕집으로 바람 분다고? 어, 그래서 그걸 이제 새끼줄로 묶어서 이거 잠깐 편집 가능합니까? 이거 잠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논에 가서 이제 축구를 하는 거죠. 미치겠다. 나의 어린 시절은 그랬지. 그래서 그런데 고대 법대를 갔으니까 완전 수제잖아. 근데 그거를 내팽개치고 나지만 해가 졸업하고 다시 국문과를 갔다가 대기업에 붙었는데 아, 저런 과장님, 저런 부장님처럼 살고 싶진 않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닭을 잡았다고 하루에 100마리씩. 통날에 500마리. 아, 저도 선물 있어요, 오늘. 오. 우리. 와, 우리 귀한 거를. 더 건강하게 사시라고. 와, 너무 귀한 건데. 제가 스페인에서 가져오는 올리브오일이에요. 와, 오. 올리브오일. 가가지고 이 그냥 유럽을 잘 아시니까 올리브오일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잖아요. 이건 정말 건강에 너무 좋고 미용에 좋고 찍고 있어요. 네. 오, 나 진짜 언니 요리 좋아하잖아요. 아, 진짜 올리브오일은 아니 우리는 같이 이태리를 갔던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 맛있게 드셔주세요. 너무 고마워. 더 건강하세요. 아멘. 더 좋은 피부로 찾아오세요. 네,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명품과 명품이 만났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향해서 아니면은 가슴에서 뭐 하고 싶은 일을 따라서 살 것이냐 현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꿈과 현실 사이에서 많이 갈등들을 하는데 어찌 보면 진짜 그냥 가슴에서 원하는 일들을 계속 따라가신 거잖아요. 그렇지. 좋은 내가. 대학 타이틀 뭐 사실을 볼 수 있는 기회 대기업 사원이었던 그걸 다 이제 뒤로 하고 어, 여행 작가도 물론 멋있는 직업이지만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런 것과 좀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멀지 프리랜서고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후배들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어렵긴 한데 근데 뭐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계속 그냥 회사에 있었을 때 나와 그리고 뭐 내 꿈을 쫓아왔을 때 나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는 후자 가슴이 쫓는 일을 하는 게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계속 드는 것 같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난 여행 작가 되고 나서는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어떨 때 제일 행복하세요? 여행할 때. 여행할 때 그리고 새로운 책이 나왔을 때. 여행하는 그 순간. 그 속에서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결과물로 보이지 않던 여행이라는 어떤 그런 소재들이 책이라는 결과물로 나왔을 때 여행 작가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여행 작가 한다? 저는 다시 하죠. 여행 작가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네. 다시 태어나도 여행 작가랑 결혼한다? 아니요. 너무 바로 대답하는 거 아니야? 회사분으로 다시 만나서 제가 또 사직하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여행업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게 뭐예요? 여행업은 또 다른. 여행사 차리라는 건가? 그러니까 여행사는 다른 거지. 여행 작가는 여행 자체를 하는 거지. 그거를 비즈니스로 보면 이게 또 힘들어져. 아니 비즈니스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 그건 다른 거지. 업과 여행은 여행업과 여행은 다른 거예요. 아니 근데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행을 열심히 하면 생겨요. 네. 그래요? 생겨. 안 생기나? 그래요? 아니 저 생겨. 몰라요. 여행을 하면 열심히 하면 그